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적도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말씀에도 똑같이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구동성으로 100% 맞춰주셨는데 솔로몬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그 제과의 제과점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또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어떠한 학자들은 12살에 왕이 됐다. 어떤 학자는 14살에 18살에 최고 많이 보는 게 이제 20살에서 23살까지 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너무 어릴 때 왕이 되었고 순탄한 과정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자의 전쟁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부인이 여럿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죽이고 아버지를 협박하고 아버지가 장군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너무 어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죠. 매우 겁이 나는 일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얼마나 그가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떨지 마, 쉽게 얘기해서 떨지 마, 가고 담대해야 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를 인도했어, 모세도 약한 자지만은 내가 함께 있어서 그를 강하게 했어,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다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솔로몬도 왕이 되었지만은 그 정치 세력들을 완전히 자기 손에 놓고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반대파들이 많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났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일천번제에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그룹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고 어떤 그룹은 매일 한 마리씩 해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한국은 거의 뒷부분을 채택해서 1,000번제 헌금이라는 헌금 목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강요한 것이 오래됐어요. 굉장히 억압되고 17년 동안 주일마다 내면 17년 동안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매일 해도 거의 3년 반에서 4년 동안 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성경을 통해서 저는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할 때에 기브온 산당에 딱 그 묘사를 하면서 산당이 매우 크다 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번제가 아니고 제사의 종류인 완전히 그 제물을 각 내서 토막 내서 불살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번제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을 택하는데 그와 관계없이 이러한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솔로몬이 왜 이러한 나를 공경함을 보이는가, 왜 저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구약에서는 보통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제 지친 몸으로 곤하게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 네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그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절우의 찬스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찬스는 기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절우의 찬스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고백했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제 어린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잘못 판단하면은 그 잘못 판단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고 더 많은 꿈이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은 일절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판단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랍다. 너의 그 간구함이 순전하고 나를 감동한다. 내가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어서 나의 백성을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부귀, 명예,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이전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읽지 않은 성경이 저절로 여기 쓰여져 있겠습니까? 읽고 기도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여러 경험과 정보를 내 안에 가져옴으로써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모양으로 쓸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없으면은 이 지식이 아무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지식을 꺼내 쓰는 방법, 적절한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때를 딱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선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면서 지식이 쌓이면서 주님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 지식과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주의 백성을 판단하는지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 한마디를 들으려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오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여왕이 있어요. 발음 하기가 힘들어서 일본의 시바견이 있구나. 비슷한 그 여왕이 와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게 많은 것을 주면서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몇 달을 걸어서 마차를 타고 와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들을 때는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은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들이 왕 개인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로 옵니까? 우리가 뭐로 앉아 있습니까? 이 말을 저희들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할 때에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말씀들,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말씀들을 증거하려고 더 성경 안으로 좁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야가 좁다, 거기서 거기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게 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 바깥으로 벗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신선하다, 새로운 각도인데 시사를 많이 반영했어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 온 겁니다. 잠언서에도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인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찬양받으세요, 이것만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데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된다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움직여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경외함이죠.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궁금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곧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고 부족하고 나의 아집, 고집,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판단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다른 것이 올 때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무지하게 많아요. 충청도 말로 엄청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집, 우리 자신의 지식,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쓰는 것은 단 하나,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평가할 때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평가할 때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지식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율법을 많이 알아요. 율법에 열심인 자예요. 흠을 잡을 수 없어서 어느 선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들을 다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을 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낚시를 던지셔서 그의 심령을 딱 잡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의 일을 방해했지만은 나는 너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황당하죠. 이미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사도들도 있고 주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 반대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깊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울에게서 보였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주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합당한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유대인 바깥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개혁 성락교회도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를 원하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은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 목표를 잠깐 내려놓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부딪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이 지혜 있는 자는 집을 어디에다 짓습니까? 딱딱하고 흔들리지 않는 판석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어요. 기초가 잘 파이지 않아서. 그러나 마침내 집을 졌을 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다 져요? 쉽게 하려다 보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서 그냥 뚝딱뚝딱 세워버리잖아요. 어라?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이마치 올라와 있네. 어라? 했더니 벌써 준공됐대요. 뼈대가 없어, 뼈대가. 그 어리석은 자가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피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딱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아, 그럼 지혜가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지혜가 아니고 내 가정과 내 환경을 위해서 잘 되게 하려는 어떤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과 관계된 지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지혜입니다. 주님의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해온 것들은 바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우리 다시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너 깨달았구나 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엇나가나 조금이라도 고만하면 다시 어려움을 주셔서 아, 내 것이 나왔구나. 내 지혜가 주님의 지혜를 앞서려고 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왔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지금 11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님의 주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본받지 말라. 왜?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하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 말씀들, 여러 가지 것들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 아니면은 새롭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이 복잡해진 마음, 불순물이 들어온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되거든요. 자기의 잘못된 죄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야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자기를 고집하면서 주여 보혈을 믿사오니 보혈로 보혈로 보혈로,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보혈 찬양만 부른다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주님의 보혈의 역사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몰상식하고 자기의 고집을 인정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의 보혈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오늘 제목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은 죄가 없는 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가득 돼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게 성령 충만이 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케 하는 우리 개혁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곧 가나 갑니다. 가나 언제 가나? 가나 갑니다. 20여 년 전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요 근래에 몇 주에 걸쳐서 이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준비할 때에 가나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똑같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물론 통역을 거쳐야 되죠. 영어 통역을 해야 되죠. 현지어 통역해야 되죠. 통역을 두 번 거치면서 들어가지만은 이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도 증거한 말씀을 거기 가서 또 증거할 거예요. 말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주일 아침 저녁 아침 저녁 하고 많지만은 결코 우월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가나의 귀한 영혼들에게, 가나의 그 심령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있어야만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죄가 없이함을 받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 논리가 있죠. 이곳에서 저곳에서 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은 거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이 무엇인가 좀 이루어지려고 그쪽을 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한 그 동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에 함께 거닌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속으로 했어요. 곡조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선하신 곳, 깨끗한 곳에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는 어떠한 지혜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시키셔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대신 채찍에 맞게 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치고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 오래간만에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강아지떡. 이 말을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진짜로 개떡을 갖다 주셔서 이거 혼나서 이 말씀 갖다 주셔서 설교 중에 비유로 한 것은 그냥 들으시고 그것이 마음에 꽂히셔서 막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간구하시지만은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이거 연약하니까 이것을 간구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회개기도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마지막 말,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무너져야 되겠다. 나는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 오직 주님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만이 흥하여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침례 요한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쇠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는 흥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요 하늘에 가는 길이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주님의 지혜를 구하되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죄를 없애서 회개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개혁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